그 촉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벤시의 숫자가 주력으로 쓰는 벤시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요. 빠릅니다. 예. 순간적으로 여기서 숫자가 더 모이면 촉수 하나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렇죠.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만큼 촉수의 체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맞아주면서 타락기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은폐를 했었던 이 벤시인데요. 네. 은폐장이 등이 풀렸습니다. 네. 이게 6시 볼티와 추가적인 8가스 확장 기지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버는 용도의 벤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전에 스타리그 나왔을 때 뭐 조벤시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네. 네. 조성주가 그 끝을 오늘 보여줄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풍부한 광물지대까지 가져갑니다. 네. 일단 한번 맛을 봤어요. 네. 타락기로 공중을 아예 씹어 먹어버리고 네. 제목 것만 빼앗아오게 된다면 어쨌든 테란도 거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노려보는 것 같은데 네. 조성주도 이를 알고 포탑을 군데군데 또 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상으로 나와서 멀티를 먹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강민수는 제공권 장악,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해야겠다는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벤시를 또 많이 찍질 않습니다. 네. 상대방이 타락기를 많이 모으는 거 보이니까 물론 해방서도 좋기는 좋은데 사거리 싸움에서 유리한 감염축을 안 찍었잖아요. 네. 그럼 바이킹이 타락기를 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킹 3개씩, 4개씩 찍습니다. 네. 여기에 일단 살모사도 나와야 되고 네. 그 만만히 볼 그런 유닛의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 네.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제공권은 확실히 조성주는 장악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업도 지금 뭐 준비가 차곡차곡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강민수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그 아주 크게 당황하지는 않고 네. 아주 둥지탑을 하나 더 올려준다든지 아예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쓰면서 공중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가적인 진화난도 살모사 이후에 흡수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조성주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는 있어요. 자, 벤시 주기로 추가 멀티를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스캐너 탐색 아주 고유하게 들어갑니다. 자, 깨졌죠. 네. 결국에 한 번의 공중 장악이면 강민수가 경기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네. 6시 지역 견제가 곧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해방선이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살모사를 더 찍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저글링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냥 어느 정도는 던져버리고 그 남는 인구수를 전부 다 추가적인 공중 유닛으로 바꿔준다든지 상대방이 아예 작정하고 병영률을 안 늘렸잖아요. 자, 벤시로 정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일단 마법 유닛은 어느 정도 성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탑이 한 두세 기면 아프지 않습니다. 네. 아프지 않아요. 자, 바이킹과 타락기로 공중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행성 요새와 전철한 타이밍 버텨봅니다. 이쪽 멀티만 밀어내게 되면 좋은데. 네. 행성 요새. 행성 요새. 타락기 다 죽으면 버티나요, 행성 요새. 행성 요새 리페어가 되고 있는데요. 자, 행성 요새 안 뛰어지고. 행성 요새 리페어. 이걸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타락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네. 아, 살모사가 없이 들어갔다는 건 확실하게 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간에 쫑겨서 들어간 건데 아 결과적으로 살모사를 기다리는 게 나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벤시와 바이킹 프로리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합들입니다. 네, 그나마 깨고 나왔으면은 소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그게 강민 선수가 아니었고 이제는 네, 무조건 마법 유닛이 있어야 됩니다. 네. 효율적인 전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네. 와, 수비를 지상병력이 아니라 인구수가 아예 들지 않는 행성 요새로 해주고 그렇죠. 네, 남는 인구수를 모조리 다 공중병력이 투자한다. 야, 건설 로봇도 꽤 많습니다. 지금 88기입니다. 네. 그리고 강민수가 공중병력과 지상병력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상병력을 많이 늘리면 제공권이 또 밀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살모사가 많아서 타락기가 한번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한방 있습니다. 자, 벤시 한기 두 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는 건 좋은데 요거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성주 선수의 추가적인 그 공중 업그레이드가 예, 자원의 상황만 된다면 상성 찍어줘야 되고요. 강민수가 따라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행성 요새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벤시 중간에 커트할 생각 해야 됩니다. 자, 바이킹과 자, 뭉쳐있으면 안 되죠. 기생폭탄 기생폭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생폭탄 제대로 못 빼주고 있고요. 하나를 빼줬습니다. 컨트롤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상대방도 병력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리고 기생폭탄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네. 네, 데미지가 너프가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주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네. 늦어서도 안 돼요. 자, 저글링, 발빠른 저글링을 돌려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의 위치 확인.
자원이 잘못까지 봤습니다. 네, 강민수가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조성재 추가 멀티를 제거해내지 못한다면 네, 이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멀티를 제거를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강민수 선수도요. 뭐 강민수 선수도 자원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성주의 9시가 궤도사령부인지 행성부세인지 이런 것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추가적인 멀티. 네. 건설로봇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좀 버려주기는 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거대 둥지탑까지 건설해 주고 있는 강민수. 포자 촉수가 건설되기 전에 벤시 내기를 따로 돌렸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자원이 많아서 아직 큰 걱정이 없어도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강민 선수의 목을 조여줄 수 있습니다. 네. 테란의 인구수가 순수 200이 아예 공중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이동준 선수의 경기를 또 봤었지만 그냥 테란이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선 자원이 남을 때 포자 촉수를 또 군데군데 건설해줘야겠죠. 자블린과 바퀴 일부를 또 돌릴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군주 감염충도 있으면 좋긴 좋은데 우주공항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감염충은 안 가네요. 네.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막판을 확실히 좀 치지 못하는 그런 그 공격이라면 감염충이 크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규모 전투가 다 붙어버리면 감염충이 최고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8개, 6개 더 네. 눌렀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하나하나씩 끊어먹겠다는 이런 생각을 강민수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공중병력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 테란의 자원도 엄청나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바이킹도 굉장히 많아서 네. 무리군주가 있기는 하지만 아, 이게 조금만 노출이 되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아, 공방상업이 곧 끝납니다. 네, 이런 뭐 기동력을 조성주는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봤죠? 무리군주 위치. 자, 달려들 수 있죠? 무리군주! 네,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면 다 죽어요. 자, 기생 바이킹과 테란의 산계 펴서 산계! 아, 뭐가? 해방선이! 해방선이 타락기! 바이킹 아직 살아있는데요. 자, 타락기! 와, 해방선이! 와... 결국엔 해방선이 기생폭탄에 맞아가면서도 데미지가 죽기 전에 녹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무리군주가 아무것도 못했고 그 와중에 벤시가 부하장을 하나하나 다 깨고 있어. 네. 넷이 깨웠어. 다 깨웠습니다. 근데 이런 교전 따로 돌렸습니다. 네, 방금과 같은 교전이라면 감염충 필수예요. 네. 감염충 있어야 됩니다. 아, 저의 자원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전원에도 예순기. 방금 센터에서 붙는 것처럼 저렇게 대규모로 강민 선수가 공격을 감행을 할 거면 감염충 몇 키는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도 자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근데 벤시가 깨알같이 부하장 두 개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자원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구하기 힘들어요, 저기가. 6시 멀티, 황금 멀티는 아직까지 쌩쌩하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공격을 갈려면 무리군주가 필요한데 무리군주 또 늦잖아요. 기동성이. 아, 벤시. 네. 무리군주가 상대방 기지로 공격을 한번 가면 벤시가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아, 근데 강민수 선수가 그 한 번의 타이밍으로 경기를 좀 끝낼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꿈을 이룰 거였으면은 마법 리액션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원도 없어요. 바이킹. 그러면서 또 병영을 늘려줍니다. 공방력까지 들어가고요. 되게 네. 다채롭네요. 네. 조성주. 레이트 바이오닉인가요? 네. 아, 그럴 수 있네요. 자기 마음이죠, 뭐. 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레이트 바이오닉, 레이트 메카닉 같은 거 하면은 분수공장 유닛으로 일단 버텨주는 건데 그렇죠. 네. 분수공장 유닛이 또 달려들어요. 또 달려들어요. 3개 해서 들어갑니다. 해방선과 바이킹 타락기 공중을 제압하고 있는 조성주의 공중병력들입니다. 네. 제국권 장악 이미 끝났고요. 타락기와 무리군주 모두 녹습니다. 비슷한 싸움이 나와도 자원을 조성주가 압도하고 있는데 조성주가 한타도 이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병영이 8개가 늘어나고 있고 지상병력의 공방이름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네.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취재! 세 번째 세트에 조성주가 또 다른 해석을 보여주면서 2대1 앞서 나가는 진에어그린입니다. 네, 진짜 공허의 유산 테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성주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감염충 뽑으려면 뽑아봐라. 애초에 난 상대하면서 들어가니까 라는 듯한 그런 전술을 보여줬어요.